정부의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월성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가 골칫덩이가 됐는데요. 결국 경주시가 지난해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 건설을 수용해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를 모두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경제적 보상은 1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의회와 준하경 경주시장은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원전 고준위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고인 맥스터 건설 현장. 찬반 논란 끝에 지난해 9월 착공돼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주시는 맥스터를 포함해 원전과 방패장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보상은 뒷전입니다.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3조 원대 55개 지원 사업 가운데 62%만 국비가 확보됐고 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주 시민은 국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나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인 한수원은 경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미래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조성을 위해 1조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돈을 활용해 경주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 그대로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고 이는 정부가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 준하경 경주시장은 고준위 핵폐기물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은 물론 로드맵조차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재검토위원회가 3년 동안 제가 볼 때 허송세월 맞았어요. 중간 저장시설, 우리 영구처분 시설에 대한 로드맵이 하나도 없어요. 또 정부가 중저준위 방패장 건설 조건으로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에서 모두 반출하겠다고 약속해놓고 5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사선 피해 보관에 대한 없다는 설명도 보상도 없는 상태로 동경 주민들 끊임없는 고통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영태 의원은 경주시가 고준위 핵폐기물의 반출을 요구하면서도 한편에선 맥스터 건설에 찬성하는 이중적인 친원전 행태를 보여왔다며 경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고준위 방패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인출심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도 맥스터 건설을 할때 당시에는 찬성을 하고 지금 와서 또 이런 요구를 한다. 그 정책이 좀 일관돼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처분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고 경주시는 경제 논리에 매몰돼 핵 관련 시설을 잇따라 유치하면서 경주 시민들만 대가 없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